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이 다섯 가지가 플라톤이 말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행복을 위해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줍니다. 그러나 현대인이 추구하는 최고의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 많이, 더 아름답게, 더 강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행복은 축적과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데서 얻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행복은 이미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습니다.